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부추 한 줌으로 부추김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파를 이건 중간 양파고요. 반개, 작은 양파는 한 개 쓰시면 돼요. 반개가 한 120g 정도 됩니다. 양념부터 만들고 부추를 썰어 넣을게요. 고춧가루를요. 5스푼 넣겠습니다. 마늘을 좀 쓰는데요. 금방 먹는 이런 즉석김치는 마늘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찌어놓은 마늘이 초록으로 변했다고 놀라시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액젓을 넣을게요. 5스푼 넣고요. 만약에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치액으로요. 조미료 대신에 쓰는 거거든요. 이걸 한 2스푼 더 써주시고요. 이건 올리고당인데요. 자, 올리고당 한 2스푼만 쓸게요. 액젓은 멸치 액젓이든 까나리 액젓이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 올리고당 2스푼 더요. 다른 걸로 대신하셔도 돼요. 조청이나 뭐 물엿 다 좋습니다. 부추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좀 놔둘게요. 양념으로 부추를 절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념으로 절인 다음에 양이 줄어들면 통에다가 옮겨 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드시면 돼요. 숨이 죽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냄비 뚜껑을 덮어놨다가 다시 통에다 옮겨 담겠습니다. 부추김치가요, 한 두세 시간 후면 이렇게 숨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고 또 섞어주면 금방 숨이 다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이 적어졌잖아요. 그럼 여기 맞는 통에다 담으시면 돼요. 한줌 레시피 부추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